정말 저는 앞으로 노래 못할 줄 알았어요. 예전에 한 진짜 7, 80%? 안녕하세요. 가수 백찬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3년 전에 나왔었고, 그리고 3년 후에 지금 처음,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노래한 적이 없었거든요. 3년 만에 나오는 거죠. 일단 3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잊었을 수 있으니까 제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무대이기도 하고, 제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고, 많은 의미가 담긴 무대죠. 솔직히 떨렸어요.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, 한번 바로 떨어지지만 말자 이 생각만 하고 올라갔어요. 그 배호 선생님의 누가 울어라는 곡으로 노래를 했었는데, 그 곡이 이제 배호 선생님이 그 곡을 쓸 때 신장염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쓰신 곡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곡을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아파봤고 하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제 배호 선생님의 그런 아픔을 조금 더 지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곡을 선택해서 골랐습니다. 한국에 와서 가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, 활동 1년도 채 못한 채 이제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활동을 그만두고 노래를 못하게 되니까, 솔직히 뭐 누구를 뭐 원망하고 그런 건 없이 그냥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러웠죠. 왜 건강을 그렇게 못 지켰을까, 그런 생각하면서. 근데 그래도 이제 음악이라는 거를 하려고 계속 노력했었고,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노래를 뭐 못했지만 그래도 작사 작곡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 연습하면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아픔을 이겨냈죠. 못된 놈이랑 못된 놈, 그리고 뭐 뱃걸, 뭐 인타임, 뭐 한 몇 곡이 있는데, 그게 다 이제 아팠을 때 작사 작곡을 하면서 발표한 곡들이에요. 일단은 아직 백천강이 아직 살아있구나. 네. 그리고, 백천강이라는 가수가 있었구나. 라는 거를 다시 알리는 그런 무대였으면 좋았겠고,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아픔을 딛고,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픈 줄 알아요. 아직도 제가 아픈 줄 알아요. 그래서, 이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, 그리고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, 그래도 실력파 가수 백천강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. 많은 사람들이 제가 노래 부를 때 그 감정 포인트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, 그리고 제가 전달을 잘 할 수 있는지,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연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그냥 한번 들었지만 그냥 이 노래가 어떤 노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계획은 12월 달에 새 앨범 지금 작업한 거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, 요번에는 댄스로 지금 앨범을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. 계속 발라드만 했어가지고 뭐 그렇게 강력한 춤은 아닌데 어느 정도 춤은 흔들긴 할 거예요. 요번 부르명곡을 이어서 다음에도, 그 다음에도, 앞으로도 부르명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,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, 최선을 다하는, 잘하는 백천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